Perhaps you think that, yeah. 그래서 아마도 하고 이 부사인데 그냥 문장의 보충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부사라고 할게. 부사가 나와 있고 이건 그냥 adverbial. adverbial. 부사어라고 표현하는데 부사어란 말안 쓰게 됐으니까 그냥 보충어. 다음에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주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충어 또 하나 와 있고 또 보충어로서 또 하나 와 있죠. 보충어가 총세 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3번은 번호를 매기는 건 임의적인 겁니다. 뭐 어떻게 순서를 매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충어부터 볼까요? 요걸 보니까 일단 접수사가 있고 주어 동사고 보충어 하나 와 있고 그죠? 이번에 보충어는 적으면 이건 적어 놓을게요. 절이고 이것도 보충어가 절이고 그리고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죠? 이때 보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 동사는 이번에 진행조 동사가 있죠. BING. 그리고 you가 보충으로서 명사구. 그죠? 그리고 in what I'm saying now. 이건 역시도 보충어인데 이번에는 전치사구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걸 볼 텐데 이번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와야 될 자리에 뭐가 왔느냐니까 절이 와 있는 거예요. 이 p만 따로 떼서 한번 보죠. 이 p만 따로 떼서 보면은 자, p입니다. 이 p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기 있는 p예요. 이 p가 이거로 전치사인 더하기 절이죠. 이 절에 대해서 보면은 절이 어떻게 생겼느냐니까 what I'm saying now.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 안에서 I'm braving you.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braving, 용기를 주고 있다고 아마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절의 모양을 보니까 What I'm saying now. 그러면 이 what이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I가 주어고 접속사 이거 I가 주어 다음에 동사는 진행조 동사 BING가 붙어 있고 있는 동사구이고 다음에 now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충어로 해서 부사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와 있고 그런 다음에 보충어가 하나 와야 되는데 그 보충어로 있어야 될 명사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른 보충어 아닌 부사가 하나 와 있는 경우죠. Now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얘가 어디로 갔느냐는 거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얘는 이 접속사가 합쳐져서 what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절이 하나의 명사처럼 명사구로 역할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그죠?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전치사구가 전치사다이 명사구인데 그 명사구 자리에 절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을 이제 보통 명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as in what I said before about the tears and prayers as 뭐인 것처럼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내가 이전에 눈물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속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아마 내가 당신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위로한다고. Braving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로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용감한이라고 하는 그렇죠. 용기를 주려고 하는 동사. 뭐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as 이하는 뭘까요? as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비교 문장입니다.
그렇죠? 비교는 절과 절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비교되고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을까요? 비교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다 필요 없고 비교되고 있는 것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braving you in 이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또한 I am braving you 이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반복되니까 생략시킨 겁니다. 생략되고 비교되고 있는 것은 동사 braving you 다음에 in what이라고 하는 전치사구 두 개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죠. 비교되고 있는 요소만 딱 찍어서 표시하면 요 녀석과 그리고 in what players 하고 요 녀석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해주는 그걸 표시해주는 말은 이 as라고 하는 것이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비교는 절과 절 혹은 문장과 문장이 서로 비교되는 거지 단어와 단어가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SVCC 그죠? C 하나의 명사고 하나의 전치사고 이렇게 두 개의 CC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 마찬가지 SVCC 하나의 명사고 또 하나의 전치사구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이죠.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요 두 번째 있는 전치사구 제가 C2를 절이라고 적어놨네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치사구입니다. In what I'm saying now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전치사구 두 개가 두 문장에서 앞에 있는 하나의 문장 뒤에 있는 하나의 문장에서 전치사구가 서로 비교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요소는 생략시킨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형식의 두 문장이 비교된다는 것.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this is not so 그렇지 않습니다. I speak rather because 왜냐니까 because I am convinced that 내가 I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쏘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speak rather because although I can 그러나 비록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확신시킬 수는 없지만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the time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rather because 왜냐니까 내가 이 that 이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의도적으로 wrong the 쏘인 적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충으로 절이 와 있고 그죠? 이것 자체가 또한 speak의 보충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바로 이제 문장의 구조가 보이죠. Because부터 여기까지가 speak의 보충어이고 그 보충어 자체가 절입니다. 절인데 접속사가 왔고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또다시 이 절 속의 보충어도 또한 다른 절이 와 있는 거죠. 이것이 또한 보충어의 보충어. 보충어 속에 들어있는 보충어죠. 계층구조. 그죠? 올드 비록 내가 당신들을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난 솔직히 누구도 의도적으로 쏘게 되고 한 적이 없다. 시간이 너무 짧다. Has been 너무 짧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아테네에 법이 있다면 마치 다른 도시에 있는 것처럼 잘 보세요. 여기는 were가 있고 여기는 is가 왔어요. 다른 도시에 법이 있는 것은 현재 상태이지만 과거에 아테네에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were가 왔죠. 그렇죠? 법이 있다면 지금 다른 도시에 있는 법처럼 그런 법이 과거에 아테네에 있었다면 캐피탈이 하루 만에 결정되지는 않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
I believe that I should have convinced you. 나는 then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성고 같아요. 보니까 사형 선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니까 소크라테스가 지금 다른 도시에 있는 법 같은 것이 나한테 사형을 선고할 때 그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면은 그죠? 근데 이 말한 법은 건전한 법이죠. 그런데 나한테 사형 선고할 때는 아테네에 지금 도시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왜 없었다고 주장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사형 선고가 하루 만에 결정될 수 있느냐는 거죠. Should not be라는 하루 만에 결정되었지는 말았어야 된다. Should not be decided가 과거 시제 더하기 will, say, can, may 법 조동사 더하기 수동도 조동사 been 더하기 동사 해서 동사구가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in one day 이제는 뭐 문장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왜 이런 거죠? 라고 궁금하시면 질문 남겨주셔야 됩니다. Then 그렇다면 그런 하루 만에 나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말았어야 되고 그죠? 사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벌써 2천 몇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획기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하루 만에 사형 선고가 나서 하루 만에 사형 집행이 될 수가 있느냐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하루 만에 결정 나지 않았다면 나는 believe, 나는 확신한다. 뭐라고? 내가 당신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무엇을?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 그런데 하루 만에 사형 선고가 나는 그런 엉터리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불과 며칠 전이겠죠. 며칠 전에 아테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당신들을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말이죠? 이제 뭐 문장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눈에 들어오시나요? But, 그러나 I cannot in a moment repute great slanders. 그러나 repute great slanders. Slander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볼까요? Repute great slander. English. 비방을 비난하다. Repeat가 비판하다는 맞습니다만은 위대한 비방을 비난하다. 반박하다. 반박하다. Slender. Slender. 괜히 넣었네. 비방, 명예훼손, 중상 배방. 이게 무슨 뜻으로 쓰여 있는 걸까요? I cannot in a moment repeat great slander. In a moment, 난 한순간도 뭐뭐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그 대단한 슬랜더를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네요. And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죠? 예, 절입니다. 보충으로죠, 그죠?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마치 부사절을 부사처럼 역할하는데서 이걸 부사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절입니다. I am assuredly 나 확신한다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적 없으니까 나 자신도 속인 적 없다고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나는 나 자신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킨 한 적이 없으니까 나 자신도
내가 나 자신을 현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이 문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어떤 악도 감수할 바 마땅하다고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이 어떤 악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페널티를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 이걸 또 좀 제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나는 내가 어떤 제 벌이라고 봐야겠죠 이때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널티 어떤 처벌을 제시하는 것도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 어떤 아테네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은 재판정에 가서 아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벌을 주세요. 벌금 100만원 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게 통했나 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게 이제 재판정에 가서 내 죄를 내가 인정할 테니까 소 두 마리 낼게. 그것이 이제 propose any penalty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Why should I? 왜 내가 그래야 되죠? 난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멜레투스가 제안하는 사형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멜레투스는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사형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문부가 붙어 있네요. 또 의문부가 있네요. 내가 왜 그래야 할까요? 멜레투스가 제시한 사형이 두려워서 그래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소 두 마리 하고 양 한 마리 하고 드릴 테니까 1년 금고형으로 좀 해주세요. 뭐 가택 연금 한 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사형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이죠. 죽음이라고 한 것이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데 when 그죠? 모르고 있는데 내가 왜 분명히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페널티를 제시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문맥을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문장들인데 제 나름대로 해석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죽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내가 왜 당신들이 나한테 벌을 주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인데, 그죠? 그 잘못된 것인데 그걸 내가 제시하겠느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나요? 위에 문장부터 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으니까 나 자신도 속이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나 자신을 속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죠? 나는 내가 어떤 벌을 받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겠다. 또는 어떤 협상을 제시하지도 않겠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멜레투스라는 자식이 나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죠. 나 자신조차도 지금 나 자신 지금 죽는다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확실히 나쁜 것이 확실한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제시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거. 협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거 없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없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왜 제시하겠느냐는 거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혹시 저보다도 더 이 부분을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게시판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문제만 볼까요? 자, 주어고 동사가 should propose까지가 동사구이고, 다음에 a penalty부터 끝까지가 명사구. 명사구 앞수식어 어가 있고, 명사가 있고, 뒷수식으로서 절이 와 있고, 절은 접속사와 주어를 겸하는 접속사가 와 있고, 그리고 주어가 이 접속에 들어가 있고, 동사가 would be가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 명사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certain이라는 것이 또 하나 보충으로 하나 와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합시다. 보충어들 중에서 문장 내에 꼭 필요한 보충어, 그것이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는 보충어는 C로 표현하고, certainly처럼 없더라도 문장이 구성되는 것은 앞으로 A라고 표현할게요. 부사어 빼버리려고 했는데 빼버리니까 자꾸 좀 그러네. unable은 빼버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충어. 보충어는 항상 그 정체를 내가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명사구면 명사구, 뭐 부사가 들어올 수도 있죠. 부사가 들어올 경우 부사, 혹은 전지사구가 될 수도 있고 전지사구,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죠? 자, 저보다 더 해석이 잘 되시는 분은 꼭 여기다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